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또 뻥 뚫린 우리 영공. 북한 무인기가 성주를 찍고 돌아가는 동안 우리 국방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요? 아니겠죠? 다 알았는데 보고 누락한 거겠죠? 그게 국방부 특기니까요. 보고 누락이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몰랐다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만 있고 적어도 무인기엔 대책이 없는 겁니까? 북한은 무인 비행기, 우리는 무인 국방부 아니겠죠?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네 분과 함께 뉴스파이터 열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정농단 사건 재판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이었던 유진용 전 장관이 바로 재판정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유진용 장관, 어제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이어서 지난 1월에 했던 발언, 이어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국통영 피고인을 만났었는데 생각이 있어요. 네? 박선혜 노태강 사건 최순실 때문에 경기된 거 맞나요? 문체부에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뭐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어떤 분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계속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 세력을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의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수칙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어제 재판정에 출석할 때 모습은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그냥 살짝 엷은 미소만 띈 채 들어가서 과연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관이 그만둔 지가 2014년 7월이니까 거의 네. 3년 만에 그러네요. 대통령이 이제 당시 인사권자가 이제는 피의자이신 분으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10차 공판이었나요? 10번째 공판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네네. 들어가셨는데 유영아 변호사하고 슬전도 하고 네. 지난 1월 달에 헌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하게 이제 찍어내기 인사였다라고 네. 하는 거고 특히 노태강 현재 이제 차관으로 된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네. 당시에 말하자면 인사평가에 있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찍어내기고 분명히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이어가자면 네. 본인은 어쨌든 부당하지만 견뎌라 이렇게 아하. 얘기를 했는데도 네.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면직 처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문화부 문체부 직원들한테도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시까지 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메모를 남겨놔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본인은 어떤 그 말할까 확신을 가지고 네. 말하자면 박진혜 전 대통령이 찍어내기 인사를 했다. 네. 분명한 이름까지 금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두하 의원님, 어제 유진용 전 장관이 이 증인석에 서서 했던 발언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3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전 국장이 울면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문화관광부 부처가 큰일 난다. 제발 나를 징계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언급했는데 재판장에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위증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좀 낮죠. 아하. 예. 그러니까 뭐 울었다. 이렇게 뭐 남자가 울었다 이런 특히 공무원인데 그죠? 아하. 그런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 표현 같은 거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부처가 큰일 난다. 제발 나를 징계해 달라. 이 진술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기억을 하는 데 따라서. 네네.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건 정확한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아하.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 재판부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유진용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정부 시절, 참여정부 네. 시절에도 그 양모 비서관하고 이제 언쟁이 있었죠. 아하. 그때 어떤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진술에 대해서 그 비서관, 전 비서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재판부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이분이 워낙 이제 부당한 처사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어느 정부든 이제 공무원, 그리고 자기 부하들, 직원들 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의협심을 가진다 그래야 되나 본인 네. 기준으로 본인 아하. 기준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 방어막을 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조금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할 수는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도 아하, 네. 그런 기사를 아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같은 게 뭐 울면서 이런 부분은 뭐 쉽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첨가할 그러니까요.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아하. 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좀 투영될 수 있어요. 증인의 경우. 정확하진 네.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가면 아하. 약간 그 본인의 의견이 약간 반영되긴 했지만 다른 진술이랑 종합해서 누구 네. 말을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면 유리하죠.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정말 인생의 굴곡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당시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첫 시작이 한 4년 전쯤 2013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상주 승마대회가 열렸는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게 판정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의 제기를 굉장히 거세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고 또 황당한 일이 무슨 선수가 우승 못했다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거나 그러네요. 문체부가 감사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감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네.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 체육국장이 감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승마협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순실 씨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감사 보고서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사 보고서가 올라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진현 전 장관한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라더라. 얘기하면서 이제 경질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다른 주장을 합니다. 네. 뭐냐 하면 감찰을 해보니까 뭐 그 사무실 안에서 바둑판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품권이 나오더라. 그 사람이 뭔가 비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경질을 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좀 다른데요. 그러네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노태강 전 국장이 이 국립중앙박물관 이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으로 사실상 경질이 돼 좌천이 되는 좌천이군요. 거죠. 좌천이군요. 좌천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네. 좌천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한 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전시회가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열리기로 했던 거예요. 네. 프랑스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가 이 루이 땡땡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 네. 그 전시회를 그 박물관 안에서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네. 이 박물관 측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을 와서 전시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가지고 프랑스하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박 전 대통령한테 또 보고가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딱 보더니 아직도 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문체부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예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면?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벗기까지 과정을 보면 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네. 박진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에서 압력을 계속 행사를 하니까 네. 노태강 전 국장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결국 공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것이죠. 아하, 네. 지난 4월 12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최순실 씨 뇌물 사건 재판에서 노태강 전 국장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축구나 배구, 농구 등 주요 종목도 많은데, 중요 종목도 많은데,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만 챙겼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 보세요. 돌아버릴 지경이었답니다. 시쳇말로. 나중에 정유라 씨가 정윤회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비로소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받은 이 노태강 전 국장 당시 1월달 지난 1월달에 했던
발언, 유진용 전 장관이 이 부분 관련했던 발언인데 그걸 들어보시고 박지훈 변호사님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렇게 국장 과장의 이름을 거론한 적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하지 그러니까 과장 국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관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 지시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 하세요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철민 수석이 저에게 아프리카로 전화를 해서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인사했냐는 확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당황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철민 수석과 상의해서 노태강과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한 좌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지난 1월 있었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유진용 전 장관이 출석해서 했던 발언인데 여기 보니까요 초반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노태강 진재수 이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체 판단이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뭐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본인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누구한테 건네 들은 얘기고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국정농단 핵심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하. 자천 인사를 하게 됐는데 네. 자천 인사가 뭐 잘못했고 대통령이 뭐 국장 과장까지 하는 경우는 없지만 할 수 있죠. 뭐 한다면 네. 뭐 인사권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나쁜 사람이라다 하더라 아직까지 있습니까? 하는 네.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서 들었고 아하. 그거를 지시했던 상황이고 네. 지금은 다 알게 됐지만 결국은 최순실의 어떤 그런 입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달했다는 걸 지금 알려진 거고요. 네. 지금 재판에서 헌법재판에서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재판에도 그런 행동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게 네.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을 유진용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진술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유진용 전 장관이 저 자리에 가서 뭐 위증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하.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의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네. 직권남용이라 해도 다 나쁜 게 말한 것처럼 최순실한테 건네들어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심각하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말씀하시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게 그러니까 노태강 국장을 물러나게 하는 지시를 3단계로 내려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명했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그러네요. 박 전 대통령이 알만한 사람인데 국장이라 그래도 대통령이 안 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국장 이름까지 아는 대통령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네요. 장관하고 차관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네. 몰라도 회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국장하고 과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수첩을 보고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그럼 누군가 얘기하는 걸 받아 적어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아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근데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유진용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한테 이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 징계를 내리거나 그래도 제가 조치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시거나 뭐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보통 통상의 경우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그래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장관이 뭔가 잘못됐는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렇죠,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인사 조치 하세요. 다 정한 다음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네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장관 입장에서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가서 좀 더 사실 확인을 확인해 보고 뭔가 좀 문제 있다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여지조차도 없애버리게 아하. 모철민 수석이 전화를 해서 네. 그냥 빨리 아프리카 가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빨리 조치해버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결국 3단계를 볼 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다 마음 정하고 수첩을 받아줬고 그 사람은 무조건 안 돼라고 네. 결심하고 내보내려고 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보니까 요즘 시쳇말로 그거 있잖아요.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가 대답해. 이제 그런 네. 식인데 네. 이두하원님. 근데 네. 오늘 조간들을 보니까 대부분 주목했던 부분이 어제 재판에서요. 유진용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설전을 벌인 부분도 주목하고 있던데 왜 설전을 벌인 겁니까? 사실 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네. 뭐 거듭되는 그 보고 지시를 대통령한테 받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서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그게 언제 구체적으로 있었냐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전이 벌어지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사실 변호를 하다 보면 그 자기가 대리하는 사람, 그 당사자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당사자 같이 돼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민사소송에서도 있고 그런데 형사소송도 이제 좀 감정이입이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알아보니까 좀 이렇게 사연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증인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데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10번째 공판이죠. 이 과정에서 변호인답게 변호인은 좀 더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줘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거는 잘 못하지 않나. 그래서 이 나온 증인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거는 재판부에서는 이 판사, 이 부장판사 김세윤 부장판사 참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네. 판사 중에서도 아주 차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좀 감정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네. 재판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행동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게 절대 도움이 안 되는데 법원은 재판부나 아닌 대국민 여론을 봐선 도움이 안 되는데 네. 아마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본인은? 싶어요. 이제 그 당사자 피고인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싸워 준다. 네. 내가 대신 이제 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 준다. 네. 유진용 전 장관은 못마땅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공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재판부나 국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유진용 전 장관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 묻게 되고 유영하 변호사가 반말하는 겁니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설전을 벌이니까 그 설전을 지켜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피식 웃었다는데 그럼 네 분께 한번 적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재판정 심각한 분위기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의 설전을 지켜보다가 푹 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이내 또 고개를 숙이고 표정관리 했다는데 대체 이 엄숙하고 진지한 재판 과정에서 왜 웃음을 터뜨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제 유 전 장관과 유 변호사 말다툼이 길어지니까 재판부가 이랬대요.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다. 변호인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증인도 감정 개입되지 않게 해달라 서로 양측을 이제 말렸어요. 당부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유진용 전 장관에게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해당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에게 직접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일단은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설전, 유진용 전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설전을 지켜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왜 웃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장면을 보면 저는 루마니아의 옛날 영화도 됐던 소설의 25시라는 장면이 생각됩니다. 네. 그때 보면은 억울하게 남편이 끌려간 감옥에 끌려간 남편을 위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판무관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아무 생각이 없이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모습을 찌는데 네. 갑자기 이제 현실로 다른 생각하다 돌아보니까 아예 법관이 아 유정아 변호사는 변호사이니까 품격을 지켜라 그러니까 속으로 과연 이 사람이 법조인 맞냐 정치인인데 이러면서 웃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변호하러 법정에 나온 거냐라고 의아해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두학 의원님은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공개합니다. 그냥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게 그 피고인들이 보통 네. 자기가 이제 법정에서 말을 하라고 재판장이 기회를 주기 전에 말을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언 내용에 대해서나 검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항의 표현이 주로 한숨 내지는 뭐 이렇게 천장을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헛웃음이나 웃음 이거밖에 네. 없어요. 아하. 뭐 소리를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박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뭐 한숨이나 웃는 거는 주로 이 증언 내용 아니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아.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네. 뭐라고 분석을 해 보셨을까요? 공개합니다. 그 전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전 대통령 웃음 한마디를 그 의미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솔직하게 드는데요. 다른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웃음 그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집권 내내 국민들한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약간 어떤 유체이탈 같은 그런 화법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근데 순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있지 않고 그냥 법정 밖에서 그냥 아이들이 서로 사탕을 내가 빼앗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벌이는 아이를 보는 느낌으로 약간 유체이탈을 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법정 안에서 계속 있기는 하지만, 있고 있기는 하지만 네. 모든 변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듣고 있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 당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두 사람 싸우는 걸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잠시 법정이 아니라 딴 데에서 내가 아하. 구경꾼이 된 것처럼 네. 사실은 피고인인데 네.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해석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다른 데에 있는 한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냥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며칠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그 심리 상태가 온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며칠 전 기사에 보면 재판 도중에 뭘 그냥 이 A4 용지에 뭘 열심히 썼다가 지우개로 막 지우고 변호사가 말하는 과정에서도 막 그런 짓을 행동을 했다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박준 변호사님은 네.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저도 뭐 재판을 하는 변호사로서 법정 특히 형사법정에서 웃는다라는 네. 거는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웃을 수도 없고 뭐 본인이 피고인인 상황이라면 뭐 증인이 웃을 수는 있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황당하기나 하면. 네. 근데 피고인이 웃는다? 뭐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데 전 그래서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되게 깁니다, 재판이. 12시간 재판하다 보면 뭐 저는 적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충분히.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본인 얘기할 것도 없고 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핵심은 변호사가 파악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뭐 글자도 적고 지우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아마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 증인신문 자리에서 아, 유정아 변호사가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주면서 이 둘 다 막 언성이 커지니까 법정이라는 걸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하. 다 먹고 기분이 좋았으니까 웃었겠죠. 뭐 기분이 안 좋은 웃을 이유가 없는데 네. 내 편 들어주니까 네. 기분 좋고 이래서 아마 웃은 게 아닌데 웃었다 이건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게 네. 재판이 너무 기니까 아하. 너무 긴 재판 뭐 통상 형사 재판이면 집중 심리 아니라면 통상 암만 길어도 뭐 30분 뭐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저 사건은 12시간씩 10시간씩 하기 때문에 아. 막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네. 유인태 전 의원이 생각나네요. 민청학년 사건 때 네. 사형운도 때 졸고 네. 있었다는데 네. 재판이 그만큼 길기 네. 너무 길군요. 네. 네, 형사 재판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말 이 언론들이 볼 때도 웃지 못할 박근혜 전 대통령 웃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께 재차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어제 유진용 전 장관이 설전을 벌인 것은 유영아 변호사뿐 아니라 최순실 씨와 직접 맞붙였다면서요. 맞습니다. 22부에서 이제 재판장 김세현 부장은 직접 신문을 지금 허용하는 거고요. 증인이 끝나면 변호인 신문이 끝나면 피고인들한테 신문을 하겠냐고 물어보고 박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는데 네. 최순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질문 자체가 핵심을 묻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최서원입니다. 아시나요? 물어보니까 최서원이 지금 개명한 이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실물은 오늘 처음 본다면서 당황해, 황당해 하면서 유중용 그러겠네. 증인이 얘기를 했고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냐 이게 본인이 유명한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네. 황당한 어떤 답변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좌우 뭐 체육계 좌우 좌파 우파 얘기가 있는데 하니까
여기서 좌파우파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다면 또 황당한 답변, 황당하다면서 답변했고요. 그러니까 이파 저파를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고 네. 그렇다면 이파만 조사 요구 받았는데 하여튼 다른 거 조사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안민석 의원한테 질문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진용 전 장관은 뭐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저한테 묻지 말고 안민석 장관한테 물어봐라.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가가지고 안민석 의원 만나면 꼭 전해드리겠다 해서 네. 사실 최순실이 질문할 때 이제껏 좀 유력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들 많이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들을 했는데 유진용 전 장관한테 뭐라 하나 걸고 싶었는데 유진용 장관이 아주 그냥 황당하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네. 최순실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아하. 시간만 좀 낭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두하 의원님 제가 이 두 사람의 묻고 답하는 그 기사 내용을 쭉 봤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하도 이것저것 여러 개 받다 보니까 그런지 일종의 학습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게 그냥 뭐 단순한 질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순실 씨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법률 알파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재판을 많이 받다 보면 일반인들도 왜냐하면 절박하거든요. 변호사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재판 생각만 하고 사실관계 기록도 제일 많이 보고 그 관련 법조문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경우 최순실 씨는 또 다르지만 수감자들끼리 내용도 말하는 대화 내용도 대부분 재판에 관한 거예요. 어느 판사는 어떻게 형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서로 네.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법률 알파고가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네. 하는데 최순실 씨는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재판을 받죠. 증인으로 가기도 하고 피고인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학교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희끼리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머리는 있는 게 아닌가. 머리는 네, 학습 기본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이 학습 효과가 네. 이 재판을 하면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허.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자기가 재판을 많이 받아서 이 법률 알파고가 되는 건 누구한테도 권유할 만한 일은 아니죠. 뭐 재판이 많다는 게 그러네요.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네. 나는. 그래서 최순실 씨는 그리고 사실 이경재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도 알지만 아주 꼼꼼하신 성격은 아니거든요, 또. 어허.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변호사들이 네.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사실관계는 더 많이 아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요. 이제 재판에서 재판장에 허용을 해주면 자기가 직접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증인신문도 하고 뭐 이렇게 재판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면 재판하는 과정에 뭐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멍하니 있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변호사가 된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재판 갔는데 본인이 피고인으로도 가지만 증인으로 갑니다. 아마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전 제 생각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최순실이 뭐 특혜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부분도 알 거고 뭐 재단 설립도 알 거고 이걸 만약에 변호사들은 각자 분야만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본인이 진짜 변호사라 그러면 총 지휘를 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지금 됐지 않을까. 네. 지금 저도 이두하 변호사처럼 말씀처럼 이게 학습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기록도 보고 판례도 찾아보고 이런 그래서 피고인 중에 이런 판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최순실은 정말 재판을 하면서 더 진화하고 진화해가지고 네.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더 진화하면 안 되죠. 네. 더 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 근데 판사는 납니다. 그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저는 좀 다르게 두 가지를 좀 해석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최순실 씨가 이런 재판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그 다른 이제 증인들을 이렇게 막 그 신문하듯이 이렇게 할 처지인가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왜 이렇게 나설까, 사람이? 네. 그치, 자기 변호사가 전부 다 변론을 해주는데,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하. 이건 기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 보면은 그냥 너무 당당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쏟아내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기질을 좀 갖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다. 네. 장지호 씨도 봐도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네. 둘째로는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던 말이 이런 면에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는 말을 중언버언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다. 핵심이 네.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 최순실 씨가 이 유진용 전 장관한테 이른바 신문하듯이 증인한테 물어보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는 처음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파장수자, 뭐 어떻게, 왜 이렇게 파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핵심을 보니까 정유라는 파벌 싸움의 피해자야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자기가 뭔가 습득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여전히 핵심은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습득은 능력이 있지만 그걸 정리해서 이른바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지만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용 전 장관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껏 재판 가서 증언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만이 걸려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파벌 싸움의 이상향에 물어보면 당연히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파 저파 엉뚱하게 얘기하면서 만약 걸려들기를 바라고 변호사들도 그렇거든요. 질문 어떻게 하냐 따라서 답변을 해주면 우리한테 유리한 답변을 해주면 네. 좋은 거니까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가요? 최순실 씨 얘기 나온 김에요.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가 재판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투덜 됐답니다. 재판 말미에 최순실 씨가 그랬답니다. 재판에 참석하기 힘들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는데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랬다는데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판부가 바른 기회를 줘도 아무 말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데 반면 최순실 씨는 입만 열면 아프다, 아파 죽겠다 하는데 두 사람의 어떤 이 모든 행동이 전략일 수 있어요? 방식은 달라도 그 뜻은 같을 수 있겠죠. 뭐 10월,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10월 13일입니까? 뭐 10월 16일인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때까지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럼 앞에 재판의 결과들이 속시원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네. 있고 앞에 얘기하고 좀 연계해서 보면은 말하자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하자면 변호인들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라도 속시원히 아주 논리 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또 내 마음대로 또 안 되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심신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아하. 현실에 대입해 보면 변호사들이 내 마음대로 다 안 해주는 것 같고 네. 섭섭함이 있죠. 또 이미 이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 나름대로 재판부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 네.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껴지고 아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지는 그런 멘탈 붕괴 상태로 가는 거고 누구나 또 정유라 같은 경우에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네,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저도 무릎을 탁 칠 뻔했는데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생각을 최순실 씨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의 이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어떤 그 심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여전히 나는 아무 잘못 없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피의자로 이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현실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 나 재판에 참석하기 힘듭니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참석해야 되나요? 대리인 소속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그렇고요. 네.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없는데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원래 재판이라는 게 결론 안 난 거 확정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사실 여부를 다투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기 끌려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걸 겪지?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고 네.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하니까 감당하기 힘들다.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여전히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것이 법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걸 반영하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면
최순실 씨랑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러시죠, 네. 이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가 보면 되게 거침없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고인의 권리나 피의자의 권리를 새로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뭐 그리고 국회 청문회나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면이 무엇일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벌 총수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학교 병원 얘기를 해도 되나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이런 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들 중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죠. 재활 의학하는 그런데 네.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 근데 정유라 씨는 거기 다닐 때 그분들보다 더 한 대우를 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검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성격이 그래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을 하면서 사실을 다 밝혀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근데 이 부분까지 추적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면서 했던 갑질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돈 가진 게 재벌 그 재계 서열로 하면 메디쯤 되는 돈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아주지? 이런 생각으로 갑질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꼭 찾아서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에 검찰이 세 번째 소환을 했고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한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갔는데 그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죠? 네, 검찰 조사 그냥 받았습니다. 충마 특혜 지원 받으신 거 인정하세요? 현재 심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정유라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박지훈 변호사님, 뭐 마지막의 답변은 약간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심경을 말해달라니까 고생하십니다라고 차에 서둘러 탔는데 애초에 그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그 소환됐을 때, 즉 재소환됐을 때 했던 발언보다 점점 좀 짧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처음에 귀국했을 때 그 포토라인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줄고 있거든요. 네. 저 나올 때 지금 표정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검찰의 어떤 포인트가 구속도 뭐 중요하겠지만 구속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 재산 부분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지금 조사를 많이 한 것 같고 검찰이 이제 불러서 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마필 관리사나 보모 같은 사람들 조사를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조금씩 보여줬는데 정유라나 정유라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말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말은 좀 이제 입은 좀 적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앞으로 아마 계속 저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뭐 영장을 바로 청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정유라나 정유라 변호인은 소극적인 어떤 인터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유라 씨 말이 짧아지는 대신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입을 열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권영광 변호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 검찰이. 본인이 아는 바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고 검찰에서도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한다는 점은 파악한 것 같다. 정유라의 나이와 살았던 경험, 올해 초부터 덴마크 올보르에 갇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유라는 자기 모친에 비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환 평론가님 아는 바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했던 언론 인터뷰했던 보면 술술술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얘기가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하려면은 그 비교 대상이 뭔지 그 기준점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 자기 모친에 비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돈 관리 그동안에 하고 아무리 딸이라 그래도 엄마보다는 아는 바가 없겠죠. 근데 정유라가 아는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정유라가 아는 거는 많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럼 모친에 비해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진실에 가깝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진실에 가까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얘기가 좀 흥미롭고요. 저는 정유라 씨가 말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데요. 정유라 씨는 제가 볼 때는 변호인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말할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호인이 정유라 씨가 국내로 들어올 때 귀국할 때 말 가급적이면 조심하시고 하지 마시라고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아하.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말 조심해야 된다고 친신 당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정유라 씨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잘잘잘 했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오자마자. 그렇죠. 근데 말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정유라 씨가 느끼는 바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앞서 최준희 씨 학습 효과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정유라도 학습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하. 이제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찰한테 여러 가지로 집요하게 추궁을 당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말했을 경우에 그게 거짓말을 했다고 추궁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네. 예를 들면 공항에서 아니 뭐 그 저는 무슨 과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학교 들어가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 네. 그 뭐 거짓말로 금방 드러나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과 지원 여부에 대해서 전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뭐 여섯 명 지원하는 거에 한 명이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 다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고 아하, 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에 들어갔을 때 검찰이 뭐부터 깼겠습니까? 그 거짓말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호되게 그거부터 추궁했을 거라고 네네. 생각되니까 아 이제부터는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 아하. 이게 공격의 대상이나 빌미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검찰 조사가 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네. 뭐 사례라고 보입니다. 네, 이도하 의원님.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점을 봤을 때 혹시 지금 이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혹시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외환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은닉하는 과정 그리고 그 범죄 수익이죠. 자금 세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쓰는 과정에 관여를 했고 알았을 거다라고 해서 그 혐의를 적용해서 그 혐의를 적용하고 그 부분이 소명이 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니까 아하. 재청구를 할 텐데요. 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덴마크나 독일 이런 데서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그 부분 직접 조사가 수사가 어렵잖아요. 아. 진술하고 계좌 추적도 일부, 뭐 KB 하나은행 이런 데서 추적한 거 일부가 있을 테니까 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영장 청구까지 재청구해서 기각당하면 이 부분이 또 수습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장을 청구, 재청구하길 국민이 기대하거나 이러는 거는 수사 협조를 많이 받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아. 정유라 씨한테 많은 걸 알아내라고 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효과적인지, 네. 가능성이 어느 게 더 높은지 저울질하면서 고민을 할 텐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정유라 씨는 제가 여러 막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전 직접 모르는데 아주 속된 표현으로 세상이 동전장만해 보였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현금이 너무 많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승마가 귀족 스포츠라고 하지만 그 대기업 관련 사람들이 그 스포츠를 해도 그 사람들조차도 정유라 씨한테 말을 빌려서 탔대요. 아. 이 집이 말이 워낙 많아서. 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집은 뭐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현금이 많아요. 남들이 현금이 그러더라고요. 많다. 주변 사람들이. 아하, 네. 승마 업계에서. 근데 그렇다면 기업을 하려면 이름이 알려 지고 하면 네.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있고 사회적 압박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기업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해서 돈 많은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돈은 아주 많으면 그러면서 세상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봤던 게 아닌가. 근데 이 과정에서 녹록치가 않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으면 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네. 하고 특수 일부 부장은 또 명예 회복을 하려는 의지도 강할 테고 그래서 최대한 정유라한테 우리가 수사 협조를 받아내서 진실을 밝히기를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게 네. 해달라는 취지니까 그걸 하기에 영장 재청구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는 영장 재청구라고 네. 보통 생각하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지금 이두아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 기억을 시청자분들 기억을 한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지난해 사실 이대 입학 비리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SNS에 정유라 씨가 뭐라고 글을 올렸습니까? 돈도 능력이다. 가난한 너희 부모를 탓해라. 세상이 동전장만하게 보였다는 이두아 의원님 그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검찰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박준 변호사님 네. 혹시
검찰이 보강수사하면서 새로 드러난 혐의가 있습니까? 정유라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뭐 마필 관리사라든지 보모들 조사를 끝냈고요. 네. 정유라를 계속 소환하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추궁을 하고 있고 뭔가 얻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초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공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청담고 관련된 부분이고 아. 업무방해죄는 이대 관련된 부분이고 네. 그 두 가지만 넣었다가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새로운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아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 조사는 가능합니다. 죄는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상당히 위중한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영장에 청구는 못합니다. 범죄인도법상에 두 가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만 갔기 때문에 아~ 덴마크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네. 다만 조사는 계속 가능하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조사는 저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삼성의 승마 지원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그 부분을 아마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마필 관리사라든지 보모한테도 그런 질문이 네. 가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굳이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만약 기각이 돼버리면 네.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투트랙으로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불러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아하, 네.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 의원님, 네. 그 청담고라든지 이대 부분은 사실은 그 최순실한테는 해당될 수 있지만 정유라한테는 이렇게 그 집행을 하기 어려워요. 당시 말하자면 청소년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소위 모라토리엄 좀 집을 유예, 집행 유예가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겟팅을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시기적으로 오히려 뭐 위중하기도 하지만 외환관리법이라든가 그건 이후에 네. 승인이 되고 난 이후의 부분은 좀 더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네.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유라 관련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 무슨 의미가 있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한 첫 사례라고 지금 모든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장면부터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2017년 6월 13일 대통령 문재인 하는 가운데 이렇게 임명 결정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아주 아쉽습니다. 공직 임명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등록 기준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 그런 경쟁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스스로 아주 높은 기준을 정의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또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대풀이 되고 있어서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아마 곱지 않은 시선을 넘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할 것 같은데 제1야당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심하게 말해 야당을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는 뺨을 때린 격입니다. 야당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식의 반응입니다. 또 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독선이자 야당 기만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오늘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없이 말로만 하는 협치쇼에 들러리 서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말미했던 말,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이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같이 했는데 거기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동의하십니까? 일단 국민 여론은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는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도 역시 국민 여론상으로는 그 부적격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들인데요. 네.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요즘에 계속 저도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지 맞는 것일까? 네. 편향되지 않고 어떤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가장 중립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허들로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높이뛰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었던 시절에는 이 그 높이뛰기 높이를 그 저 우리 이제 막대를 굉장히 낮춰놨어요. 본인들 네. 스스로가 낮춰놓고 아주 간편하게 뛰어넘었어요. 야당은 더 높여야 된다고 해서 한참 높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야당이 당시에 이만큼 높여놔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만큼 지금 높여놓은 거예요. 네. 그럼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뛰어넘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는 한참 낮춰놓고 다 뛰어넘어갔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부적격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장관 후보자 6명도 다 인명 강행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양자 사이에서 과연 누가 더 정답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네. 그럼 야당하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어디쯤인 것 같아? 라고 네. 하는 어떤 중간의 지점에서 막대를 올려놨으면은 네. 뛰어넘기도 편하고 국민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텐데 그거 안 해놓고 또 정권 바뀌고 나니까 허들 높이 쫙 꼭대기에다 높여놓고 네. 지금 고민하는 거다. 근데 저는요 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저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중립적 위치에서 걸러주고 네. 이 정도면 안 된다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네. 기준들을 대략 설정해주고 논지를 만들어가고 공론을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네. 또 언론이 뭔가 흠결이 나오면 그걸 신났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냥 흠결만 보도할 것이 네. 아니라 과연 이 정도의 사안을 현재 정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다 아니다라고 네. 하는 기준들을 좀 국민한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장을 준 후에 했던 발언 중에 있습니다. 스스로 아주 높은 기준에 맞추고 있는데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어보면 지금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하고 있다. 지금 그 말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국민 여론들도 봤을 때 많은 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국민 여론 지지율에 뒷받침해서 저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청와대하고 지금 집권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 싸움에 1라운드가 올라온 게 아닌가. 네. 뭐 청와대도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상황. 특히 강경화 후보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뭐 사실 흠결이 적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세트로 지금 통과를 안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세트로 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도 다음에 또 문제가 되겠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여기서 많이 밀려나기 시작하면 청와대도 인사에 문제가 생기고 네.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에서 1라운드 공이 지금 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여기서 지금 언론 얘기했죠. 언론이나 국민의 어떤 생각들이 아마 이 싸움에 승자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두하 의원님. 예. 그러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했으면 다음 수순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냥
내친김에 임명 강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며칠 여유는 두겠지만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전공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왜냐하면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정 공백이라고 더 강조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통령 방미 일정이 잡혔죠. 28일부터 그러네요. 이렇게 일정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7월에는 다음 달이죠. G20 그 실무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있는데요.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주제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능력이 그런 문제였냐, 능력이 문제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와 관련돼서는 그 보수 진보 정권을 망라하고 외교부 장관들이 어제 반기문 전 총장까지 모두 다 그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능력의 흠결을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기는 딱히 또 힘들고 아니면 뭐 메들린 올 브라이트 장관이나 뭐 콘돌리자 라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힐러리 이런 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중에 한 부분의 전문가인데 이제 보좌를 받으면서 그 부처를 통합해서 능력을 네. 보여줬던 거니까 그 강경화 후보자 인권 경험이나 다자 외교 경험밖에 없어서 어렵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은가. 네. 그리고 도덕상에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네. 사실관계나 뭐 더 얘기가 나왔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적극 밀고 있죠. 이제 네.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 인사는 그 부분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김용태 의원의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네. 이 청문회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안타까운 건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게 되는 게 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이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이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반대하니까 그럼 누가 더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네. 이 메시지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 여론이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강경화 장관도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장관 없이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3K 중에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입니다. 김 의원님, 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준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김이수 제 소장은 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정무 라인이 최대한 해서 최소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까지는 말하자면 경고 당론, 크로스 보팅을 하고 해서 네. 어렵사리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또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견제해야 된다. 견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흠결이 있는 두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으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네. 어떤 공동 전선이 있다라면 김이수 후보의 통과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네. 추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흠결의 어떤 토론을 떠나서 한편으로 제가 전직 의원으로서 외통이라고 하는 것이 강경화 후보를 보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외통위가 상원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지난 그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당이 외교 전문가 이렇게 외교 안보가 중요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로 뽑았습니까? 그러지도 않고 정말 중요한 의원 외교 협의에 정말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가 저한테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도 실제적으로 거의 준비 없이 원고 없이 와서 윽박지르시 당신은 하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고 네. 또 특히 자유한국당 뭐 이런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청문회 자체를 아예 열지 않는다. 네. 12일 날도 열지 않고 9일 날도 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네.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 여성 장관 후보자를 대할 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봤던 건 아닐까? 혹시 여성이라서 더 엄격했던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질문들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네.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서 뭐 정말 우리가 강경화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짜 부적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손숙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엄격했어. 과연 그거 가지고 장관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뒤늦게 반성했던 게 아니야 여성이었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었던 거 기준을 댔던 것 같아. 이제 이런 뒤늦은 반성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외교적 능력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유엔에서 저렇게 살아남아서 자기 나름대로 입지전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다. 그리고 지금 4대강 외교나 4대 강국 외교라든가 아니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좀 식견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아니 그 뭐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발표할 때 바지 수선한다고 백화점도 갔는데 왜 강경화 후보자 그렇게 유엔에서 잘 살아남고 능력 평가받았던 사람인데 아니 그럼 강경화 후보자는 그럼 자격 없는 거야? 네. 그랬던 장관은 그냥 멀쩡하게 잘 그 최장수 임비 장관으로 유지됐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어떤 몇 마디 말 가지고 능력에 대해서 단죄하듯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네. 뭐 이런 궁금증이나 의문들을 좀 네. 제대로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거기에 생각을 해봐도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냥 부적격을 하고 아니라고 하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강경화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여야 간 협치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칼럼이 아니라 과거 지난해 썼던 책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 지난해 출판된 책 제목입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표현이 많이 담겼답니다. 사내들만의 폭음은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 정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남자의 세계에서는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술과 여성은 분리할 수 없는 보완제다. 여자 없는 술은 만병의 원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다.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 안경환 후보자, 교수였죠. 안경환 교수가 법과 문학 이런 쪽으로 좀 전공을 했다고 하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딱딱한 어떤 학문을, 학문 또 이론을 문학과 많이 이제 매치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칼럼도 많이 쓰고. 네. 특히 이제 이 남자란 무엇인가 이 책 자체가 뭐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남자가 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해서 막 글을 쓴 것 같은데 네. 이 국소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여성 비하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막 전체적으로 또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학문을 하는 교수인데 법률 교수입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 법률가들은 이렇게 문학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 잘 없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문학적인 부분하고 실제하고 합칠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네. 뭐 내용들이 뭐 논란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부적절해 보이긴 해요. 뭐 매춘 네. 얘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좀 학자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경환 후보자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문학적 표현이랍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글 전체를 보면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아니 청문회 가서 밝히는 거랑 지금 당당하게 밝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13년 전에 동아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배경이 되는 사상적 상황이 다를 뿐 본질은 언제나 마찬가지다. 즉, 잘 들어보세요. 사내는 예비 강간범이고 계집은 매춘부고 남자의 면상은 이력서고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라고도 한답니다. 이두하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사실 수업을 들었죠. 이렇게 안경환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저희는 호칭이 더 가까운데, 안경환 교수님은 이제 저희 법과 문화 영미법 수업을 하셨던 것 같고요. 뭐 저도 너무 오래된 시절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조국, 뭐 민정수석은 조교를 했었죠. 그리고 피데스라고 법대 편집부 그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데, 그 안경환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공직에 적합한, 특히 법조인으로서 어떤 이런 공직에 적합한 그 글을 써오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보통 이런 글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법과 문학이라는 수업을 했던 것처럼 뭐 민법 총칙, 그죠? 뭐 이런 게 아니라 법과 문학이라는 수업을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그 지금 이제 교수님 책을 읽어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는 표현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어떤 교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여학생하고 뭐 이런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성에 대한 비하 뭐 이런 게 문제가 된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때는 여자 그 숫자가 조금은 네. 있으니까 이런 데 예민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거졌던 건 아닌데 이런 글을 쓰셨나 놀랬고요. 그런데 이제 법대 학장을 하시면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네. 서울 법대 여자 교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네. 좀 무리해서라도 아 저분이 적합한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런 분도 이렇게 모셔오고 오려고 노력하시고 네. 그래서 그거를 관철을 시켜서 지금은 법대 여자 교수가 네.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저는 이 글을 보고는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안경환 교수님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비검찰화 될 때 아마 여성들 중에 법조인 네. 변호사들 중에도 들어갈 사람이 꽤 있겠구나 후배들 중에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은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앞서 소개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한 부장판사가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게 운이 나빴다. 문제된 법관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해 남편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려는 사내는 지천으로 깔려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이 안경환 후보의 경우에는 이 법학자로서 사람의 존재론적인 군상들을 법률가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걸 문학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너무 도덕이란 당위론만 가지고 우리 세상을 재단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로 법률가나 검사 판사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 예비 범죄자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입장을 바꿔보면 사실은 그것도 존재,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니까 남성과 여성, 소위 뭐 이기적 유전자라는 네. 말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간을 네. 판단할 때 네. 조금 더 폭넓게 보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쟁론에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없는 건 없는 것대로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마지막 네. 한 25초 드릴게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단다. 대한민국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가 우려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되고요. 칼럼 네. 두 편은 제가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딱 일부분을 끊어가지고 얘기하는 네. 것하고는 전혀 맥락은 다르다. 네. 한 번쯤 충분히 칼럼을 숙고해서 읽어보고 난 다음에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안경환 후보자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술에 동반자고 계집은 매춘부라뇨. 야당과 언론이 발목 잡는 겁니까? 그걸 들은 여성들은 뒷목 잡습니다. 여성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